봤을 때 그러셨는 냄새. 아니 이렇게 재밌게 웅담처럼 언제 죽을지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괜히 슬퍼진다니까요. 내가 보기에 창식이나 이장이가 우리보다 먼저 죽어.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또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죠? 아, 웃으니까. 아, 진짜. 죽음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렇게 웃음으로 쓰고 있어요. 아니, 조정민 씨가 이런 얘기 할 정도는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이 되잖아요. 너는 창식이 장인을 못 봤잖아. 네. 그래서 아직도 새눈이 남았어. 볼 여지가. 그 기타 깔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.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윤영주 씨 그때 저 자녀분 혼사 때 송창식 씨가 밤새고 오셨다는 게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 12시인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럼 결혼식에 못 오잖아요. 친구 딸의 첫 결혼식인데 그 첫째 딸의 그러니까 밤을 샌 거예요. 밤을 딱 새고 그리고 이제 낮에 왔더라고요. 뭐 잊지 못할 어떤 그건 그렇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이제 다 한 12시간 넘었어요. 그래서 다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시에 왔어. 새벽 1시에 어떻게 들어가 또 다시 근데 다시 2시까지 얘기하다가 송창식 씨한테는 아주 대낮이니까 거기다 맞춰야 돼. 우리가 연습할 때도 송창식 씨 그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존입죠.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윤영주 씨, 그러니까 사실은 세시봉이 추억의 소환, 추억을 오늘날로 불러오는 그런 의미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의 현재를 뵈면서 우리들의 현재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참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같고요. 또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정을 잘 지켜온 것 같아요. 우정 같은 소리 하지 말고. 우리가, 야, 우정이 우정을, 생방송이야. 우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됐어. 그거는 뭐냐면, 봄거래가 없다는 거. 속된 얘기하지 말고, 공연한다는 거에서 얘기해야 돼. 아, 공연. 얼마나 난리인데, 제작자가. 이번에 안 하던 그런 연출들이 있어요. 말하자면, 우리가 막 그, 그 비치보이스 락큰롤 하면서 올라온 것 올라온 그거 공연 때 이번에라는 게 공연한다는 뜻이에요. 9월 26, 27 추석 때 복판에 공연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전국에 이제 피아노를 또 연주했기 때문에 그 클래식 피아노 연주하고 노래는 또 트로트야. 그래서 우리가 또 트로트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트리오 세시봉 예, 원래 송창식 씨하고 했던 이익균이라고, 영화 세시봉의 주인공 오은태 역을 했던 그 이익균이란 친구가 이번에. 그 처음 하시는 그 처음 하는 그 친구가 또 등장을 하고. 진짜요? 또 이렇게 둘이하고, 셋이하고, 또 이렇게 둘이하고, 뭐, 넷이도 하고. 구성이 아주 재밌네요. 정신이 없어, 우리가. 마지막에 비틀즈의 노래를 끝나고, 뭐, 이런, 그런.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아마 생애 처음으로 바쁜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연습도 먼저 봤던 연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다양한 그런 네. 공연 내가 오늘... 얘기 안 끝냈으면 안을 보냈어. 그래도 오늘 잘 챙기셨네요. 그러니까. 네. 나오신 분들을 뵙고 시청자 여러분도 팀워스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어떤